이번 시간은 모델링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3D 형태나 텍스트를 뚫어냈을 경우에 혹은 2D에서 그 형태를 다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 모서리를 챔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유를 알고 있으면 피해갈 수도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닌데 피할 수 있죠. 이런 걸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손은 가죠. 모델링은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라인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챔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여기도 그렇죠? 두께가 똑같이 되지 않는 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피할 수 있을지. 만약 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텍스트를 만들겠죠? 보내주실 때제 채널을 이렇게 써주셨던데, 감사하고요. 크기를 키워서 뚫어낼 건데, 옆에 하나 더 복사해 놓을게요. 여기는 릭탱글을 그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박스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셨죠? 얘는 3D로 쉘을 해야 되고 뚫어낼 거니까 이렇게 됐겠죠? 2D 같은 경우는 얘를 합친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겠죠? 에디터블 스플라인, 어태치로 합치고, 쉘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얘랑, 그다음에 얘랑,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뭐,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모서리, 모서리를 잡아야 되는데, 모서리 잡을 때는 앞에 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엣지를 하면 선택되죠. 이렇게. 바깥쪽은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텍스트만 챔퍼할 건데, 이렇게 챔퍼를 하게 되면 선들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챔퍼 값을 주게 되면, 세그먼트도 주겠죠? 이렇게 깨지는 거, 이런 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챔퍼를 주기 전 상태로 한번 볼게요. 바깥쪽에 있는 점은 4개고, 안쪽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점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불규칙하게 막 연결하고 있는데,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면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보기 위해서는 에디테이블 메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엣지를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계산해 주지 않으면, 이 가운데 점이 없기 때문에, 모서리 쪽으로 모든 점을 연결하는데, 얘가 균일하게 막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것끼리도 막 연결하고, 미세하게 이렇게 겹치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죠. 겹쳐지는 선들이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챔퍼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은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가고 있는, 이 엣지를 이렇게 타면서 챔퍼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계산을. 엣지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챔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는 블린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이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블린으로 빼도 똑같아요. 여기 옆에다가 하나 복사하고 이번엔 블린으로 빼볼게요. 컴파운드 오브젝트, 플로브릴린, 서브트랙션, 텍스트를 클릭해서 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에디테이블 메쉬로 컨버팅한 다음에 엣지를 모두 선택해보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뚫어내기 전에 스위프트 루프로 글자 사이에 선을 하나씩 추가할게요. 그리고 위에도 가운데도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한 다음에 블린을 해볼게요. 프로블린, 픽, 텍스트 빼면 이 선들이 없어지는데 가장 아래쪽에 보면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노 엣지 리무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들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점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블린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선들을 막 지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선상에 이렇게 불필요한 점들이 생겨요. 얘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필요한 점을 없앨 때는 턴트 폴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턴트 폴리를 하게 되면 뭐 이상하게 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점들을 모두 없애줘요. 엣지 중앙에 있는 점들 여기요.
Remove Mid Edge Vertices를 기본적으로 없애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요.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하고 이상하게 된 거를 바로 잡아야죠.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Ctrl A, 그 다음에 Retriangulate라는 명령을 실행해 줍니다. 그럼 깨끗해져요. 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선들을 막 연결하는데, 그게 삼각면을 만들면서 연결하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막 연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상하게 막 연결하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계산에 의해서 그걸 좀 근처에 있는 점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면을 넘어가고 있는 것도 계산을 다시 해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중간에 있던 점들은 다 없어졌고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던 엣지는 에디테이블 메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엣지를 모두 선택해서 보면 우리가 선을 추가했잖아요. 이렇게 그 선의 점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연결하게 하려고 선을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블린을 하거나 쉐입 머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을 내가 빼려고 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선을 추가해서 그 안에서만 점들이 연결되게끔 해주면 면이 깨지는 일은 줄일 수 있어요. 없앨 순 없어도 줄일 수는 있어요. 에디테이블 풀리로 다시 컨버팅 한 다음에 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왜 좀 더 어렵냐면 기울어진 상태에서 면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엣지를 챔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는 좀 더 피하는 그게 좋잖아요. 점을 이동시킬 때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라면 Y랑 너무 가깝잖아요, 이 점이. 그래서 챔퍼가 될 때 이 엣지를 못 넘어가니까 챔퍼를 많이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점은 좀 더 벌려주고 여기도 너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좀 더 벌려주고 여기도 좀 더 이쪽으로 벌려주고 이때 기울어진 엣지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기울어진 면을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될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필요해요. 가능하면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는 이 모서리의 연결할 때 점과 점을 선택하고 커넥트를 해주면 됩니다. 점과 점을 선택하고 커넥트. 이렇게 연결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추가한 선이 만드는 이런 불필요한 점이 생겨요. 얘는 이제 엣지 연결에 있기 때문에 지워지진 않아요. 이럴 경우에 타겟 웰드로 텍스트가 중요하니까 텍스트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직선상에 있지만 지워지진 않았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상이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에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때는 앞에 보이는 면만 선택해야죠. 이그노 백페이싱하고 바이앵글로 1도 범위 혹은 2도 범위 평면을 선택할 거니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엣지 그럼 테두리만 선택돼요. 불필요한 엣지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제하고 챔퍼를 줍니다. 선택을 잘 하셔서 챔퍼를 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F4번 키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체크해 주시면 평면은 그대로 평면으로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긴 제가 안 했네요. 챔퍼 앞에서 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오케이 하시면 되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기초적인 걸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한 거고 생각보다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챔퍼의 타입은 맥스 버전에 따라 다르니까 그 버전에 따라서 챔퍼 타입을 잘 정하시고 모서리 같은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적용 안 된다면 그 모서리만 조금 수정하는 그런 작업으로 완성을 하시면 돼요. 버전이 높을수록 챔퍼가 그 모서리까지 제대로 만들어지는 챔퍼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길게 했지만 쉽게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거 선들이 이상하게 생기는 거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리트라이앵글레이트를 다시 한번 해주면 깨끗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드시면
질문하셨던 분에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 하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리고 답답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나요.